자, 이번엔 8부. 드디어 약속한 날이 왔다. 그러나 4시가 되어도 염라대왕은 오지 않았다. 강임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고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5시가 지날 무렵이었다. 갑자기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며 우레소리가 요란하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염라대왕이 동원 마당에 썩 들어섰다. 그렇지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천둥 소리에 놀라 이미 모두 숨어버린 뒤였다. 염라대왕은 사방을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자 인기척이 있는 곳을 찾았다. 그곳에는 강임이 혼자 옥에 갇혀 있었다. 염라대왕은 강임을 끌어내놓고 원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알리 없는 강임은 사방으로 원님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염라대왕은 할수 없다는 듯이 이 집을 지은 목수를 데려오라 하였다. 이집 기둥을 전부 세어보아라. 갑자기 끌려온 목수가 떨며 기둥들을 세어보니 기둥 한 개가 더 있다고 하리였다. 이에 염라대왕이 늘어나 있는 기둥을 톱으로 자르게 하니 그제야 가짜 기둥으로 몸을 숨기고 있던 원님이 나타났다. 어찌하여 나를 불렀느냐? 염라대왕이 물으니 비로소 원님이 정신을 차리고 염라대왕을 부르게 된 연유를 이야기했다. 그러자 염라대왕은 곧바로 과양각신을 불렀다. 너는 너의 아들들을 어디에다 묻었느냐? 집 앞에 있는 밭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파보아라. 과양각시가 급히 아들들의 무덤을 파보니 무덤 속에는 아무것도 없고 칠성판만 있었다. 칠성판이란 관속 바닥에 까는 널 조각입니다. 북두 칠성을 본떠 가지고 7개의 구멍을 뚫어 놓았죠. 칠성판 지면은 이제 땅 속에 묻히는 거죠, 인간은. 자, 어디에 내 아들들이 있느냐? 과양각시는 놀라 사색이 되었다. 염라대왕은 곧 연화못으로 갔다. 금부처로 연화못 물을 세번 치니 먼물이 순식간에 말라붙어 밑바닥에 드러났다. 거기에 범울왕의 아들 삼형제의 뼈가 나타났다. 염라대왕이 그 뼈들을 가지런히 모아놓고 다시 금부처로 세번 치니 삼형제가 되살아나 벌떡 일어났다. 염라대왕은 살아난 삼형제를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런 다음 악녀 과양각시를 쳐죽여 디딜방에 빠 바람에 날리니 그 가루가 발이 몽기 등 온갖 잡벌레로 변하였다. 과양각시는 죽어서도 남의 피를 빨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잡벌레가 된 것이다. 염라대왕은 강임이 너무 똑똑하여 어리석은 세상에 두기에는 너무 아까우니 저승으로 데려가 살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원님은 염라대왕의 청을 거절하고 차라리 강임을 반반씩 나누자고 했다. 그렇다면 육신을 갖겠느냐, 영혼을 갖겠느냐? 염라대왕이 물으니 어리석은 원님은 육신을 데리고 있어야 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여 육신을 갖겠다고 대답했다. 염라대왕이 강인 머리의 쌍가마에서 머리털 세 가닥을 뽑아 저승으로 가버리자 강인은 말없이 동원마당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원님이 골치 아픈 일을 끝마친 기쁜 마음에 그간 수고했네. 가서 술이나 한잔하세 하고 말하였으나 강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다. 화가 난 원님이 사령들에게 시켜 강인이 뺨을 치게 하자 강임이 그 자리에 픽 쓰러졌다. 깜짝 놀라 살펴보니 강임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제야 원님은 염라대왕이 강임의 혼을 빼앗아간 것을 알았다.